아, 저 적혀 있던데, 그건 제가 나중에 종이 찾아볼게요. 그게 있더라고요. 언제 뭘 해야 되고, 뭐 1차 접종, 2차 접종, 3차 접종. 3차도 해야 예, 된다. 3차 접종. 두식이 할머니가 어. 아, 귀여워. 아직 저쪽에 인물은 예, 저기 인물이, 보여줄게. 예. 다들 너무 귀여워가지고. 아니, 괜찮아. 다 먹나? 한참 먹고 있더만. 뭐, 이까지 와가지고 여기 헬스 탁 누워갖고, 보니까, 나비 이러니까 뒤로 누워갖고 막, 애교를 막 내가 부르잖아. 햇빛째라도 창문을 열어놓고, 이제는 지가 안정감을 찾았어. 네네네. 아유, 이뻐. 아유, 괜찮아. 이제 지금 이제 또한 열흘 되면 막 빨빨빨빨빨 막 다 다니고 저런 구석에 들어가고 이럴 거야. 그때 잃어버린 게 8월 말인가 9월 초인가 그랬잖아요. 이 앞에 애들 맞죠? 9월 초에 없었을 때 같은데 아, 맞아요. 맞죠? 9월 한 3일부터 막 없어졌었어요. 지금 사진에도 다 걔도 없어지고 있는데 난 그때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. 7월 말에 나왔나? 나는 네. 뭐 정신이 없어갖고 그 낫는 것까지 봤는데 그런 거 적어놓고 뭐 기억하고 이랬지. 아니 근데 왜 애들 낳아도 지원자 들어가 있을까? 그냥 우리 보면은 이러더라고요. 저를 봐도 그렇고 놔두고 지는 가더라고요.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가 안 물고 가대요 얘를. 아, 이제 물고 가려나? 이게 말 못하는 짐승이래. 애기들이 이게 좁은 거야.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저 안에 지 혼자는 맨날 이렇게 탐색을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이걸 잘라갖고 저기 안에다 요즘에 뒀다니까. 물고 가고 하죠. 물고 가고 하죠, 애들. 응. 근데 왜 안 물고 가? 아, 얘는 먼저 새끼 낳았을 때도 네. 그거 안 그렇게 지 엄마처럼 안 그러고 그냥 내가 이렇게 지고 가면 많이 보고 있고. 왜? 님 순해가지고 밖에서 어떻게 살았나 몰라. 아주 난 정말 순해. 난 고양이를 밥을 줘도 엄청 무서워했거든. 근데 얘 보면서 그렇게 처음에 여기 데려와서도 나 약간 공포스러웠지 그랬다니까. 아, 얘가 스트레스 받아 확 달게 들면 어쩔까 어쩔까. 아이고 웬걸.